안녕하세요. 드림지게 차입니다. 오늘은 시멘트를 하차하러 가는 중입니다. 시멘트가 약 1000포라 그랬으니까 1000포면은 20바레트 정도 되겠네요. 저 앞에 시멘트 실은 차 한 대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곳은 문산 서울간 고속도로 현장인데요. 뭐 지게차를 많이 쓰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. 이런 도로공사 현장은 지게차보다는 카고크레인을 많이 쓰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 이런 현장에는 상주하고 있는 지게차가 없어요. 그래서 그때그때 그 지역에 있는 지게차를 수배해서 쓰곤 합니다. 시멘트 실은 차량이 3대네요. 8바레트, 7바레트, 7바레트 해갖고 24바레트인가요? 22바레트군요. 여기쯤에서 하차일 것 같아요. 일단 지게차를 세우고 담당자를 만나서 어느 부분에다가 시멘트를 하차할 것인지를 확인합니다. 이곳에 시멘트를 하차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박스를 다른 곳으로 치워버립니다. 22바레트니까 여기만 치우고 잘 정리하면은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아요. 이런 고속도로 현장 같은 데는 지게차를 많이 사용 안 합니다. 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카고 크레인이 맞죠. 이제 완전히 봄이 됐는 줄 알았는데 이거 내리던 날은 막 눈까지 살짝 내렸답니다.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. 내복 다 벗어 던졌는데 다시 입어야 할 것 같아요. 이번 주 내내 춥다고 하는데. 그래도 정말 무서운 추위는 이제 다 끝났겠죠? 아, 기침 죄송합니다. 환절기만 되면 자꾸 나오네요, 기침이요. 네, 이제 현장 정리도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하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번 같은 경우 보통 두 파레트 떠도 되는데 지금 파레트가 좀 정상적이지 않아요. 파레트도 지그재그로 적재되어 있고 또 파레트가 너무 낮아갖고 지게발이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냥 운반한 거리도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한 파레트씩 내려야 되겠어요.
한 파레트씩 내려도 뭐 22파레트야 순식간이죠. 차에서 하차해서 시멘트 갖다 놓는 곳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. 이런 건 금방 합니다, 일을. 지금 시멘트 파레트를 조금씩 띄워 놓는 이유는 그 카고 크레인 실링바를 언제든지 넣을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주는 거예요. 세 줄로 쌓아 놓으면 여기는 뭐꽤 많이 들어가겠죠? 이날은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또 날씨도 건조해서 그래갖고 이날 요 근처에서 화재만 3건이 발생했어요. 3건의 화재 중에서 은평구 그 모델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는 북한산까지 옮겨붙어갖고 산불 진화에 엄청 애먹었다고 하더군요. 그래서 이날은 화재 났다는 전화 문자만 3건 정도 받은 것 같아요. 어마어마하죠? 진짜 불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. 항상 불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집이나 사무실에 그 소화기는 하나씩 다 갖추고 계시는지요? 하나씩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. 소화기로 잡을 수 있는 작은 불도 소화기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큰 불로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. 항상 소화기는 하나씩 구입해 놓으세요. 불은 우리한테 모든 걸 가져가 버리거든요. 정말 조심하세요. 아, 요거 아래 보면은 날짜가 나오는데 요 날짜 잘못된 거예요. 제 캠에 그 날짜가 세팅이 잘못됐더라고요. 그 날짜 세팅을 제대로 맞춰놔도 또 며칠 있으면 또 가끔씩 바뀌고 하더군요.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괜히 이 아래 그 날짜 보고 이거 3, 4년 전 동영상을 지금 또 올리냐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.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2019년 3월 13일 날 오전에 작업한 영상입니다. 물론 동영상 편집도 그날 바로 했어요. 그 나름 따끈따끈한 동영상이죠. 오늘은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런지 미세먼지는 다 날아간 느낌이에요. 저 밖에 하늘도 파랗지 않습니까? 확실히 한 파레트씩 내려도 근처에서 내리니까 빠르긴 빠르네요. 이제 마지막 한 파레트 남았습니다. 요거 내리고 나면 이제 한대 남았네. 한 대. 일곱 파레트들은 한 대. 아, 참,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알았는데요. 요게 지금 한인 시멘트인데, 한인 시멘트는 이게 포장이 안 돼서 나온다네요. 그 다른 시멘트는 이게 그 파레트별로 그 비닐 포장이 돼 있어갖고, 비에 젖을 일이 없거든요. 그 요런 한인 시멘트는 따로 갑발을 쳐둬야 됩니다. 바로 사용할 게 아니면은 이걸 갑발을 쳐놔야 돼요. 비가 올 수도 있고 성에가 내릴 수도 있잖아요. 그 요거 포장 안된거 갖고 왔다고 처음에는 그 반장님인가 소장님인가 그분이 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이걸 다시 또 포장을 하고 또 포장을 치우고 해야 되니까요.
현재 이곳에는 세 팔레트만 내리고 나머지 네 팔레트는 저 화물차 뒤쪽에다 놓겠습니다. 확실히 도로 공사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작업장도 도로가 참잘돼 있죠. 도로가 아주 단단해요. 포장만 안 했을 뿐이지 이 지게차가 빠지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. 요새 어디 그 걸음 내리러 가면 항상 그 땅이 빠져 고생이고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이런 데는 뭐 아주 좋죠. 확실히 이런 데는 중장비도 많이 다니고 카고 크레인도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참 먼저 닦아놓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는 지게차도 작업하기가 수월해요. 땅이 일단 단단하고 빠질 일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내 일을 할수 있어요. 확실히 차 세일에도 금방 내리잖아요. 좀 빠진 땅 같으면은 내 맘대로 돌리질 못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. 지금 여기 함차 사장님 지금 거기 부러진 그 팔레트 주스로 들어가셨는데 저럴 경우 제가 계속 밀고 들어가면은 제 행가방에 그 함차 사장님이 낍니다. 우리 지게차 하는 사람이 다볼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지게차가 움직이는 그 동선 앞에 거기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물건 내린 다음에 하세요. 보통 지게차는 지게발 끝을 보고 물건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갑자기 거기 들어와 계시면 큰일 나요. 대부분 그 부분은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거든요. 근데 갑자기 사람이 있다. 또 화물차 사장님은 지게차가 날 보고 피해겠지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. 제가 항상 안전운전 하겠습니다. 네, 그동안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